자, 이번에 볼 작품은 황순원의 고개사. 얘들아, 황순원을 처음 듣는 건 아니겠지? 황순원. 야, 너희들한테 제일 유명한 황순원의 작품. 선생님, 우선 너희들한테가 아니지. 전 국민한테 가장 유명한 작품이 하나 있잖아. 서울서 시골로 내려온 한 소녀가 있었어. 소녀는 그 아이 손자를 보며 사랑해. 몰라 이거? 소녀의 입술이 보랏빛으로 물들어가는. 알텐데. 세 글자. 성훈아 그거 맞아. 뭐라고? 소나기. 그지? 어. 소나기잖아. 소나기로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모평이나 학평 이런 문제에 많이 출제되는 학. 카인의 후예. 되게 유명한 작품들을 엄청 많이 쓰신 분이에요. 자, 고개사라는 작품. 이 작품도요. 지금 여러분들 보조자료 53페이지를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처음 나오는 게 아니야. 지금 몇 년 전 이미 EBS 수능 완성에서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던 작품이란 뜻이야. 보이시죠? 자, 아무튼 전체 줄거리 정리해 가면서 작품 내용 정리를 해볼 텐데 줄거리가 조금 길죠? 전체 줄거리 보면서 한번 소설이니까 뭐 중심으로? 당연히 이걸 생각하는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방금 앞에서 만선이라는 작품을 배웠는데 만선에서는 선생님이 인물 간의 갈등 관계도를 그리는 게 좀 중요한 작품이라고 했죠. 이 작품은 읽을 때 아예 그런 생각을 하고 들어가세요. 키워드 1번 공간 중심으로 끊어가면서 그 공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따져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역설적 공간. 이게 좀 많이 좀 어렵긴 한데 이건 이따가 다 끝나고 나서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두 개의 마킹을 좀 해놓으시고 작품을 시작해볼게요. 가볼까요? 아, 그리고 그 얘기를 빼먹었네? 좀 당연한 얘기. 하나, 이 작품은 자전적 소설이야. 자전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겠니?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쓴 소설이야. 내가 겪은 이야기를 소설화시켰다는 뜻이고요. 그러니, 작품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문제 먼저 풀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황순원 자기 이름이 그냥 나와버려요. 그리고 애기 이름도 뭐 동아, 뭐 순아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그거 진짜 자기 자식들의 이름입니다. 자식들의 이름에 첫 글자를 따와서 이름을 붙인 거예요. 알겠죠? 자, 진짜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소설화시켰다. 그럼 참고로 자연스럽게 이 작품은 무슨성을 성취하게 되겠지? 사실성을 성취하게 되겠지. 진짜 겪었던 이야기니까.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작품은 소설이야. 뻥이야. 알겠지? 그것도 생각하시면서 이야기를 따라가도록 합시다. 자, 전체 줄거리로 바로 갈게요. 보조자료 53페이지의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서술자이자 주인공인 나 황순원은, 오케이? 자기 자신의 이름 정확하게 밝힙니다. 소설 속에서. 동란으로. 동란이라는 건 뭐? 6.25 전쟁이야. 자, 근데 이 작품의 특징이에요. 6.25라고 하는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작품들이 무슨 얘기를 하게 마련이냐면 뭐 전쟁의 참혹성이라든가 또 비인간성 이런 얘기를 할 법한데 이 작품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오케이? 전쟁을 피해서 움직인 피란민의 삶을 그리는 거야. 그리고 그 피란민의 삶은 뭐랑 충돌할 수밖에 없어? 기존에 살던 사람들의 어떤 롤 인정함과 충돌할 수밖에 없지. 이건 양쪽 측면의 말을 다 들어봐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갑자기 막 하늘에 막 미사일 떨어지고 난리 났어. 도망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막 부산으로 막 달려갔어. 부산은 아직 살만하다고 해서 갔는데 내가 지금 먹고 살 데가 없으니까 누군가한테 빌붙어야 돼. 근데 옆으로 거꾸로 부산에 살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게 뭐야? 사람들이 막 밀고 들어오더니 먹을 걸 내놔 봐라, 집을 날라 이러고 있는 거야. 당황스럽죠. 근데 이 작품은 당연히 입장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몰입감이 좀 심하고요 여기서는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동남아에서 서울에서 피난은 일가족의 가장이다. 나는 가족들과 함께 어디로? 대구래. 가자 가자. 출발은 어디였어? 서울이었어. 서울에서 피란을 어디로 왔어요? 대구 왔습니다. 그냥 미리 쓸게요. 한 변호사 댁에 머물게 되죠. 갑니다. 뭐 변호사 댁의 넓은 뜰 한 구석에 끼인 헛간에서 피난사를 시작하죠. 중요 단어입니다. 헛간이에요. 그런데 이 헛간은 그들이 머무르는 방이에요. 원래 헛간은 의미가 뭐예요? 헛간의 정의가 뭐야? 뭐가 사는 공간을 헛간이라고 불러? 가축.
돼지, 소 뭐 이런 것들을 키우는 공간을 헛간이라고 부르잖아. 근데 헛간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거는 같은 공간이야. 하지만 다른 의미를 지니는 공간으로는 특징을 지니겠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너무 많은 결론부터 다 얘기하고 있어서 자, 연락은 뭐랄까 힘겨운 삶의 현장을 상징하는 것이 되겠지. 헛간에 밀려서 살아요. 근데 거기를 방처럼 꾸미고 살고 있는 거야. 자, 마저 읽을게. 그래서 헛간에서 피난 사례 시작합니다. 이대 노파가 제시한 몇 가지 금지 조항 때문에 변소도 제대로 못 쓰고 눈치를 보며 힘들게 생활하지만 그마저도 오래 못 가 노파는 그 헛간에 구공탄이라고 하는 건 구멍이 9개 뚫린 연탄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연탄 맞습니다. 구멍 9개예요. 핑계로 황순환의 일가족을 쫓아내죠. 참고로 여러분들이 보는 장면이 바로 요거랑 연결되는 내용이었겠죠? 맞아요. 우리 수능 특강에 나온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 마당 딸린, 그럼 정원 딸린 그런 집 TV에서 종종 보잖아. 혹시 그런 집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있을까? 부러워해 줄게. 없어? 겁내 부러워. 선생님의 꿈이 뭐라고? 마당 딸린 집에서 띵굴거리며 여생을 보내는 거야. 선생님의 진짜 인생의 꿈이야. 오케이? 근데 서울에서는 힘들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은퇴하고 나면 어디선가 이제 내 주식이 성공하면 하겠지. 야야야, 그 갑자기 얘기했지만 주식 진짜 미쳤어. 여러분도 혹시 요즘에 이 주식 얘기 들어봤니? 뭐? 들어봤어? 뭐 뉴스에 하도 많이 나와서 그런 값도 할 거야. 선생님 이 녀석 수익률이 413%야. 개쩔지 않냐? 개쩔지? 만약에 선생님이 1억이 있었어. 지금 얘는 얼마가 돼 있다고? 4억 1,400만 원이 돼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문제는 5천밖에 없어. 그래서 그냥 깜짝 놀라고 있는 중인데 언젠가 뭐 성공하겠죠. 아니 이렇게 설명해가지고 언제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갑자기 딴 얘기지만 여러분들 지금이야 이제 입시라고 하는 어떤 인생의 어떤 변곡점 절정에 서 있는 위치지만 나중에 선생님처럼 나이 40대가 선생님 주식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왜 시작했냐면 지금 다 소액이야. 막 한 주, 두 주, 얘는 싸니까 다섯 주 이런 식으로 하는 아주 소액적 주주인데 얘는 이걸 왜 시작했냐면 아 내가 재테크에 너무 관심이 없었음. 재테크에 1도 관심이 없었거든.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이거를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그 영수만 가르쳐야 될 게 아니라 재테크 과목도 있어야 돼. 세상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거든. 내가 너무 몰랐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늦게 알아가지고 내 돈이 들어가 있잖아요 저기에. 그래서 참고로 어떤 거는 마이너스 140%예요. 어떤 거는 마이너스 140%, 어떤 거는 플러스 400%, 플러스 120%, 마이너스 78%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버려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보면서 아 내가 예상한 대로 세상이 흘러가진 않는구나 확실히. 근데 예상과 맞는 지점도 분명히 있구나. 그 대세 흐름을 보면서 앞으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미래에 대한 삶도 한번 그려보게 되고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어. 그런데 이제 아까 그 414%를 보면 눈 돌아간 사람들은 이거지. 거기에 1조 원 넣었으면 4조 원이 된 거잖아. 그런 돈은 없지만 그죠? 그래서 1억 천금을 꿈꾸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한방싸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선생님은 이거를 가만히 느낀 지 3년째인 거야. 왜냐면 언젠가는 저희들이 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리고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현재 망해 있는 몇 가지 주식들이 있어요. 카카오라든지 카카오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간에 중요한 건 투기라는 소리가 아니고 지금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회현상에 좀 관심을 기울이고 신경을 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걸 보면서. 오케이? 그 재테크가 꼭 무슨 뭐 돈 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주식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알겠죠? 내가 인생을 사는데 연금은 이만큼 필요하겠구나. 내가 인생을 사는데 앞으로 부동산을 이렇게 투자하면 되는 거겠구나. 아 채권이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아 금시장이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아주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면서 나는 왜 여태까지 바보 짓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 모으는 재미도 좀 느껴보려고 노력하는 중이고 한데 아무튼 그래요. 하지만 지금 여기는 전쟁 상황이에요. 네가 살아 내가 죽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케이? 그런 걸 돌볼 여유가 없겠죠. 아무튼 여기서 말하는 금지조항은 그거였죠. 실내에다 똥 싸지 말아야 할 거야. 마당 있는 넓은 집 거기다가 마당에다가 공간을 줄 테니까 거기서 살 때 그 옆에 똥 같은 거 안 피웠으면 만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똥을 안 싸고 살아. 그렇잖아.
그래서 거적대기를 덮어가지고 살짝 구멍 판 다음에 살짝 덮어놨는데 그걸 발견해 버린 거지. 그래서 쫓겨나게 된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는 자 예슬이 똥 싸서 똥 싸서 쫓겨난 거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똥을 안 쌀 수는 없다는 거지. 그게 말도 안 되는 조건이었던 거고. 결국 이 변호사 댁의 노파 할머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사람을 내쫓아 버린 거는 뭐다? 몰린정함을 말하는 것이다. 근데 몰린정한 세태를 말하면서 이 작품의 주인공 서술자인 나는 그래 그들도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존재들이지라고 하는 공감할 태도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는 게 이 작품의 중대 특징이야. 이거 되게 중요해. 알겠지? 아, 저 썩을 놈의 새끼들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저들은 저런 가치를 살고 있는 것이군 이런 부분을 보여줬다. 다 이따가 다 짚어드릴게요. 어딘지 근거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따라가자. 오케이? 자, 아무튼 계속 하는 수 없이 대구 시내를 전전하던 가족들은 부산에 있는 처진방에서 신세를 지게 되지만 그곳의 사정 역시 순탄치 못하다. 자, 이번에는 대구에서 또 밀려나서 어디로 갔어요? 부산으로 갔습니다. 근데 나오겠지만 여기 역시 어느 변호사 댁이에요. 참고로 그 변호사 댁의 집대 일부를 처제가 빌려 쓰고 있고 그 처제가 빌려 쓴 집의 일부를 다시 내가 빌린 거야. 참고로 현대사회에서 이거 하면은 불법인 건 알고 있지? 이중계약이잖아? 이중계약이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근데 저 집이 없잖아. 우리 가족은 살아야 되겠고 나랑 내 아내랑 자식이 4명이야. 챙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얹혀서 하는데 쉽지가 않아.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처제가 빌려 들어간 방의 주인 역시 변호사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역시 방을 비우라고 말하죠. 매일같이 변호사 댁에서 방을 비우라고 독촉하지만 길가로 나앉을 수는 없어 버티던 중에 변호사 영감이 부릅뜬 눈으로 도함을 지르며 오늘 나가지 않으면 법부로 해결하겠어 하면서 또 몰인정하게 내쫓습니다. 학경생이 나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친구들한테도 돈도 꺼보고 혹은 집 내가 잠깐 빌려 살 때 있느냐고 물어보기도 했지만 자존심 다 구겨버리고 아무 데서도 성공하지 못했죠. 결국에는 그 다음 단락의 끝부분을 바로 점프할게. 변호사의 두 딸까지 나타나가지고는 2, 3일 내내 방을 내놔라 그러면서 전기를까지 다 끊어버려요. 자, 당장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밀려나면 진짜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별다른 방도가 없는 나의 가족은 주인의 독촉을 피하고자 낮에는 방을 비워두었다가 밤에만 온 가족이 모이는 생활을 시작하죠. 그러니까 야반도주의 정반대 말인데, 그죠? 밤에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낮에는 일단 눈에 안 띄기 작전을 쓴 거지. 눈에 띄지 말자. 그래서 방이라는 공간을 거꾸로 씁니다. 낮에는 비우고요. 밤에는 몰래 들어가서 잠만 자고 나오는 거야. 안 마주치면 되지. 이런 작전이죠. 자, 그렇게 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나는 낮 동안에는 애들 데리고 남포동 부모님 댁으로 가고 또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 국제수장에 나가서 옷가지를 팔죠. 큰아이는 역시 미군부대로 가서 장사를 하는데 되게 슬픈 모습이야. 피난민의 삶. 여러분들 혹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고 딱 그때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나는 잠든 딸을 얻고 아내는 보통이 그러니까 짐덩이를 이고 옷장사를 한다고 했었죠. 별이 가득한 밤하늘 아래 개천뚜기를 걷습니다. 그때 딸아이 하나가 갑자기 노래를 부르자 이는 다른 아이들도 모두 신나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시선의 대응상. 아이들은 그리고 홍순아 부부는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달라. 부부는 지금 온갖 근심으로 가득해. 그지? 오늘 밤에도 무사히 들어갈 수 있을까? 잠은 잘 수 있을까? 하면서 들어갔겠지. 근데 애들은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낮에는 다 돈 벌러 가야 되고 미군한테 구걸하러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밤이 되면 왼쪽이 아빠 손, 오른쪽이 엄마 손 잡고 왜 점프하잖아. 니들 해봐서 알지? 다 한 번씩 해보잖아. 웬만해서는. 그지? 그러니까 그런 노래가 지금 즐거우니까 노래가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 장면이 대비되는 상. 애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이런 상황에서 나는 문득 자신이 고개사라는 생각을 떠올리죠. 이 작품의 제목이 그래서 고개사입니다. 내가 고개사 서커스단의 단장이 있구나. 애들을 돈 벌러 나가게 시키고 난 여기서 이렇게 그치? 관리하는 사람이겠구나. 슬퍼하는 거죠. 그리고 신나게 노래하는 4명의 아이들을 바라보며 고개사인 자신이 단장이 되어 부인과 4명의 피에로로 구성된 고개단을 꾸려 생활하고 있다는 상상을 한 나는 어느새 가족들과 함께 변호사 댁 골목에 다다르게 되고 작품 막을 내려. 그리고 되게 슬픈 거는 이 아이들의 노래가 그 변호사 댁에 도착하는 순간 자연스럽게 끝나요. 애들도 아는 거야. 여기서부터는 조용히 해야 돼. 그래야 들어가서 잘 수 있어. 슬픔이죠? 아무튼 결국 우리 작품은 그래요.
피난민의 힘겨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작품이다 라고 하는 거 잡아주시고, 공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지금 보는 장면이 어디겠구나 라는 거 잘 캐치하시고, 그 안에서 지문을 읽을 때 자연스럽게 대응상 만들어 나가시면서 요거는 꼭 챙겨놓자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장면을 읽어보면서 몇 가지 표시할 부분들을 마킹해 드리도록 할게요. 가보도록 하자. 여기 있구만. 자, 일단 본문부터 먼저 봅시다. 우리 페이지 32페이지가 되겠고요. 가자. 밖에서 들어오니 아내가 어둡고 추운 방에 혼자 앉아 있다가 대뜸 근심스러운 어조로 아, 이제 노파가 잠깐 왔다 갔는데 방을 비워달라고 하던 것이다. 이유는 부부탄을 드리는데, 아, 지금 이거 무슨 장면? 대구 장면이겠구나. 예상되시죠? 구공탄을 드리는데 이 방, 실은 헛간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자, 괄호 열고 실은 헛간. 보자마자 반응해야지. 실은 헛간이고 그걸 우리는 방으로 쓰고 있는 거야. 가리키는 공간은 같은 거지만 의미는 다르게 쓰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끌고 갈 수 있어야 돼. 알겠죠? 그들의 힘겨운 삶의 모습을 그린 장면. 그러나 그날로 아내가 이래 식모한테, 얘 집 부유한 거 보소. 식모도 있는 거잖아. 6.25 전쟁 때. 들은 말은 이와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아까 노파한 무리가 몰려들어와서 놀러갔는데, 한 노파가 웬 그 거적대기가 놓여있는 거 보고 뒤집어 봤다가 에테테 하면서 깜짝 놀라서 똥을 발견했고, 그 똥무더기를 바라보며 이 집 주인 노파한테 말했고, 주인 노파는 노발대발 하면서 우리를 쫓아낸다는 얘기가 나와있을 거야. 넘어갈게. 그러면서 쭉 내려가서 이쯤 되어 위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부터 거기다가 여기부터 읽을게요. 거기다가 뒷간을 어디갔어? 거기다 거정잎을 치게끔 분부를 해놨으니 찐득이가 아닌 우리가 오줌똥을 안 넣을 수 없고 실로 면목이 없는 현실이나 거기 대소변을 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걸 잊지 않은 점에서 오케이? 그리고 이제부터 밑줄 쳐.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금 우리가 들어있는 곳은 실은 사람이 살 방이 아니라 구공탄이나 드릴 헛간이라는 것을 밝혀준 점에서. 자, 밑줄 쳤니? 됐어? 그리고 그 상태에서 위로 조금만 더 올라가. 실은 이 점이, 그러니까 A라고 묶여있는 줄 바로 아래 넣어보면 실은이라는 글자 보이니? 따라오고 있어? 실은부터 다시 밑줄. 실은 이 점이 노파로 하여금 자신이 말한 인간은 인간다운 행실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몸소 실천해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한다. 자, 대구에서의 주요 장면 중에 하나인데 노파가 했던 말이, 아니 인간이 인간다워야지 라고 말을 했거든. 그런데 이 노파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 나는 지금 방이 아니라 어디 살고 있구나. 헛간에 살고 있구나. 나는 지금 화장실이 아니라 땅을 파서 똥을 싸고 있구나 라는 점을 깨닫게 해준 점에서 이거는 우리에게 인간은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 거랑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저 썩을 노파 같으니 우리한테 화장실도 못 쓰게 해놓고 죽어버려라 이게 아니라, 그거는 우리에게 인간은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알려준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 됐어? 그러니까 이게 요거야. 역설적 공감에 해당하는 장면이라고 잘 챙겨야 될 거야. 알겠어? 이 작품 나오면 충분히 건드릴 만한 지점 맞아요.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서 긍정적인 면모를 찾아내. 됐지?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따 하나 더 쓸 거야 이거랑 같이.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 작가는 뭘 의도한 거냐면, 뭘 인정한 그 세태를 더욱 강조해서 보여주는 효과가 있지. 오케이? 실은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가해자 걱정해주는 꼴이잖아. 근데 그 모습을 자연스럽게 가해자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보여주는 거겠지. 이해됐어? 무슨 말이죠? 자, 그런 요소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고, 독자들은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주인공 인물에 대해서 연민하게 되는 거고, 공감의 깊이를 확대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야. 되게 할 말 많죠 이 장면? 자, 잘 연결해 놓으세요. 노파는 우리한테 똥 싸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죠? 땅바닥에 똥 싸는 거 아니란 거 아닌 거잖아. 땅바닥에 똥 싸고 살면 안 되잖아. 야, 니들 지나가다가 심심한데 싸볼까? 그러면 싸냐?
선생님이 예전에 제일 처음 서울에 들어와서 직구했을 때 가장 충격받았던 게 그건데. 아니, 그, 저희 빌라에 살았거든? 빌라가 이렇게 있고, 이제 여기에 주차 차단기가 이렇게 설치돼 있어요. 차단봉이 이렇게 설치돼 있어요. 차들이 이렇게 나가는 호수인데, 집이 여기 있고요. 아니, 누가 여기 똥을 싸, 자꾸. 요 자리에다가. 처음에는 개똥기계권이 했어. 그렇지?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야, 개들이 똥을, 그렇지, 아무데나 쌀 수 있어. 그렇지. 근데, 한 번은 그럴 수 있다 쳐. 어우, 들어 하면서 서로 다 피해다니고, 차가 나가야,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뭐, 여기, 바퀴를 요 사이에 굴려가지고, 어떻게든 잘 나가고 탈고, 비가 한번 오고 나니까 씻겨 내려갔어. 어, 좋아. 사라졌네? 또 쌌어. 같은 자리에. 이번엔 설사야. 이번엔 사람 맞지? 사람 맞지? 대박이지? 도대체 누구한테 원수를 졌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대단히 열받았나봐 어떤 사람이. 설사는 싸진 건 아니더라고. 되게 웃겼던 기억이 나고. 참고로 선생님이 이 빌라에 살았을 때 진짜 별의별 이웃을 다 겪어봐가지고 장난 아니었어요. 선생님 집이 여기였는데 선생님 위층에 할머니 한 분 사셨어. 그 할머니가 하는 멘트가 우리 집에 유행어 멘트 중에 하나거든. 괜찮아. 형 한 번 말한 적 있나? 여러분들 집 살 때는 이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위층이니까 베란다가 여기 위에 다리로 연결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선생님은 베란다 쪽에 화분이랑 이걸 내놨었고요. 오케이? 가끔 까만색 물이 떨어져. 왜 까? 걸레를 빨고 왜 이렇게 봉 따라 쭉쭉 빠는 그 봉걸레 있잖아. 하고 그 꾸정물 나오잖아. 그걸 걷다 버려. 참고로 우리는 베란다가 여기 있으면 여기 소파가 있을 거 아니야. 물이 여기서 TV 보고 있는데 탁탁탁 튀는 거야. 그래서 위를 보고 물어봤지. 할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했더니 뭐라고 했게? 괜찮아. 안 괜찮다고 내가 안 괜찮다고. 그래서 이 괜찮아 할머니 덕분에 아주 센 고생을 많이 했고 참고로 이 집 아들내미는 우리 집에 대취를 했어요. 그 선생님이 직종 특성상 너희들은 아침 일찍 가고 이제 일찍 생활을 하지만 선생님이 평일, 예를 들어 월요일이라든가 처음 휴일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니들 깜짝 놀랄 정도로 자거든. 선생님 최근에 가장 길게 잔 게 15시간 잤으니까 진짜 쓰러져 잠들어요. 그래서 자는데 그때도 마찬가지 생활을 했단 말이야. 주말에 빡시게 일하고 월요일 날 했어. 아침 7시에 벨로로 튀는 거야. 처음에는 잘못 누른 거라고 생각했고 와이프랑 나랑 저도 아유 그럴 수도 있잖아 라고 하면서 넘어갔는데 다음날도 7시 다음날도 7시인 거야. 자 어떻게 할게.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6시에 일어나서 기다렸어. 오케이? 기다려서 벨 누르기만 해봐라. 누군가 찾자 라고 해서 벨이 눌리자마자 선생님은 문을 발짝 열고 뛰어나가고 와이프는 이렇게 열어서 확인하고. 근데 이 윗집이 아들이었던 거야. 막 도망가는데 초딩이거든? 나는 초딩을 못 따라가는 거야 이제. 참고로 비도 오고 앞에는 똥사져 있고 그래서 다 쫓아가는데 막 저기 뛰어가려고 내가 그랬지. 야! 다 찍혔어 이놈아! 라고 말하고 올라왔어요. 그날 밤에 엄마 아빠한테 얘기했나 봐. 참고로 우리는 진지하게 고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했어요. 이거 범죄인 거 알아요? 이거 범죄 맞습니다. 이거 신고 가는 게 아니고 고소가 가능해요. 찾아봤으니까 알아요 선생님이. 배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얘들아? 안 걸리든가. 아무튼 그래서 진지하게 이거 신고를 어떻게 해서 좀 비여을 선사해볼까. 가뜩이나 맨날 괜찮아 할머니 때문에 열받아 죽겠는데 했는데 그래도 부모님은 상식적인 분이더라고. 사과하러 왔더라고. 사과했으면 받았으면 됐지 뭐. 그리고 참고로 그 뒤부터 쿵쿵쿵이 시작된 거야. 그 사건 뒤로 쿵쿵 돼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 그래서 이제 집 새로 구해가지고 이제 이사를 나가는데 참고로 이제 새로 이사 올 분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참 좋은 집이라고 얘기했지. 아무튼간에 그래서 또 이사 나가서 또 다른 삶을 살게 되었죠. 아무튼 이웃이 정말 중요해요. 자 아무튼 갑자기 이게 또 왜 하는 거야? 그렇지. 자 본문 다시 가서 요 장면 모린자와 세태를 강조하는 것이다. 공감이 필요 한데요. 강조 좀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쯤 되어 변호사 때 헛간에서 쫓겨난 우리 초리하기 적이 없는 황순원 가족 부대. 자 여기 뭐라고 했지? 자신의 이름을 밝혀놓은 거 보이시죠? 황순원 가족 부대라는 표현 잘 체킹 해놓으시고 뭐야 이게 바로 뭐예요? 자신이 직접 겪은 상황을 알려주는 자전적 소설의 근거에 해당하는 부분이야. 대구시대를 전전하기 수 3차 드디어 3월 하순께는 어디까지 왔어요? 자 부산으로 왔습니다. 자 그리고 부산에서도 어느 변호사 댁에 왔잖아. 이 중략 이웃 장면은 부산에서의 장면입니다. 챙겨보자.
내가 이리로 옮겨온 지 사흘째. 사흘이면 며칠? 3일이죠. 이거 실수하지 마. 아는데 틀릴 수도 있어. 조심해. 3일이면 3일 후에 아내와 나는 의논한 결과, 그러니까 딱 걸린 걸 거 아니야. 당연히 집을 빌려줬는데 딴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으면 집주인이 뭐라고 할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니들이 생각해봐. 니들이 집주인인데, 그치? 선생님이 이 친구한테 집을 빌려줬더니 이 친구가 얘를 데리고 왔네? 얘는 또 누구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빌어볼 생각을 해가지고, 아, 갈 방세의 금액을 이제, 그치? 한 달치 방세를 미리 따로 주면서, 오케이, 우리가 이 방 하나만이라도 좀 구해, 쓸 수 있게 해달라 라고 부탁을 하고 싶어. 뭐야? 2만 원으로 할까? 3만 원으로 할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에라 모르겠다. 5만 원으로 결정했어. 아니, 방세를 5만 원씩 내고, 아, 이때 당시, 1950년대 5만 원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대충 감을 잡아보자면, 얘들아, 딱 지금으로부터 20년만 뒤로 돌릴게요. 20년 전이라면, 1990, 근데 20년 좀 심했네. 98년. 여러분들 몇 년? 생? 2006년? 니들이 태어나기 8년 전쯤, 선생님이 대학생 새내기던 시절, 맥도날드 알바 960원 받고 알바하던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참고로 그때 3,000원 정도면 밖에서 식사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시기. 짜장면 한 그릇도 마찬가지였고. 다 그 정도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98년이 이 정도야. 1950년은 어때? 50에서 60년대는 어땠을까? 말할 나위 없겠지? 그 당시에 5만원이야. 큰 돈이야. 됐어? 전쟁 상황이고요. 자, 아무튼 그런 큰 돈. 쌤이 알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었냐? 너 수업할 때? 되게 많이 했었지. 뭐 들은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나 본데. 야, 선생님 무슨 알바를 얘기했니? 아니 뭐 관심 있으려고 외울 필요는 없어요. 맥도날드 알바 얘기했을 거. PC방용 PC방 알바. 텔레마케팅. 골프장. 건설 현장. 다 처음 들어? 나중에 기회되면 한번 얘기해 줄게요. 니들아, 얘들아, 대학교 가면 정말 할 일이 많거든? 연애도 하고 연애도 해봐야 되고 연애 같은 걸 해야 되니까 바쁜데, 그거 말고 사회 경험도 최대한 많이 해보세요. 선생님은 이 당시에, 아, 사람들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 그래서 사는 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요런 때 요런 행동이 필요한 거구나, 요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구나 라는 거 많이 느꼈거든. 나중에 꼭 기회 되면 해봐요. 여러 가지를. 선생님이 가장 짧게 한 거는 기간으로 따졌을 때는, 이건 단기 알바로 어쩔 수 없었지. 골프장 알바. 근데 기간이 가장 짧았던 건 텔레마케팅. 여러분들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뭔지 알아요? 인바운드는 걸려오는 전화를 응대하는 거야. 네, 고객님. 뭐 무슨 텔레콤 센터입니다. 그러면은, 아, 핸드폰이 안 터져! 뭐, 아, 네, 하는 거기 그 인바운드. 그럼 아웃바운드는?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무슨 보험사인데 뭐 드실 생각 없냐. 선생님 아웃바운드를 했었거든. 야, 세계관이 달라. 세계관이 달라. 선생님이 유일하게 일주일을 못 넘긴 알바야. 그걸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걸 잘하려면 거짓말을 겁내 잘해야 돼. 아,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거짓말을 잘하지 못하겠어. 오케이? 왜냐면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물건을 이 사람한테 팔아야 되거든. 근데 참고로 거기는 당산역이었는데, 건물 우리 학원 2층 전체를 딱 하고 터는 공간이 하나 있다고 치면 돼. 알겠지? 그리고 옆에는 그 단상이 이런 식으로 한 두 단 높은 단상이 놓여 있어서 거기에 팀장이 앉아서 다 지켜봐. 그리고 여러분들은 딱 이 모양이야. 자기 앞에는 종이 한 장과 전화기 한 대만 놓여 있어. 그리고 이런 애들이 150명 정도가 쫙 깔려 있는 거야. 일줄로 돌아가면서 전화하는 거야. 그럼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010-1234-5678-5679-5680. 무슨 얘기를 알겠지? 배분해서 주는 거야. 다 걸어보는 거야. 걸었으면 체크. 그래서 뭐 안 받으면 결번일 수도 있잖아. 치워. 근데 받으면 안녕하십니까? 뚫고. 근데 요 녀석은 매일매일 결산을 했어. 매일매일 결산. 그러니까 그날 알바가 끝나면 한 4시 반쯤 끝나면 다 모여 앉아있어. 고요해. 그러면 오늘의 수상자를 발표하겠대. 뭐야 저건? 1등한테 그 자리에서 50만원을 쏴. 2000년대 얘기예요. 장난 아니죠? 그 자리에서 50만 쏴요. 형, 이 금일 보고 줘. 근데 웃기는 건 1등은 맨날 비슷한 애들이에요. 오케이? 잠겨 굵은 애들 있잖아. 거기서 잘 파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
선생님은 못하겠어. 하루에 한 건도 성공할까 말까요. 내 길이 아니다. 그래서 당장 공산정으로 달려왔죠. 아, 천직이야. 마음 편해. 몸만 잘 쓰면 돼. 시키는 것만 잘하면 돼. 아, 그랬던 기억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세상도 있고 저런 세상도 있고 이런 세상도 있다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지. 아, 월급 안 받아도 좋으니까 여기는 제 직업이 아닌 것 같아 하고 나와버렸어요. 뭐 아무튼 간에 그래요. 돈이 없는데 일단 5만원을 일단 질러버렸어. 그래놓고 살게 해달라. 우리가 방세 5만원씩 물고 어떻게 살겠냐라는 생각도 들지만 들리는 말에는 다다미 한 장. 참고로 다다미 한 장은 여러분들 일본식 가옥의 주택장인 건 알고 있지? 다다미 한 장은 일반적으로는 1m 곱하기 2m 정도 사이즈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정도 공간에서 살면 된다고 생각할 말도 있고 정하고 있던 방세를 올릴 참으로 방을 비워달라는 수가 빌비제라는 말이 있는데다가 심지어 변호사 연관 말대로 법적으로 해결지어서 노상이나 길 위나 여관으로 쫓겨나게 되면 큰일. 그래서 어떻게 했어? 나가서 변통을 하고 장사를 하고 옷가지를 팔고 큰애 둘은 서면에 나가서 미군 부대 장사를 시작한 거야. 그래서 지나가던 미군한테 초콜릿을 얻고 그 초콜릿을 또 다른 미군한테 파는 거야.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미군들도 그걸 몰라서 사주는 거겠니? 아니지. 불쌍하니까 애들이니까 사주는 거야. 애들이니까 가능한 알바였던 거야. 그렇죠? 그런 힘겨운 삶을 살았던 겁니다. 자, 어쨌든 아내한테 5만원을 쥐어 보냈습니다. 5만원을 안 들고 왔어요. 다행이란 뜻이겠죠. 이거면 됐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아내의 말이 그렇지가 않아. 블라블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참고로 이 가족들은 영감과 큰아들은 다담이 8장짜리 방에서 살았대요. 1m 곱하기 2m 사이즈가 8장이니까 대충 계산하면 못해도 8m 8m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방보다 큰 거지? 대충 느낌이 모르겠네요 정확하게. 안짜가 안 깔아봐서 그냥 대충 이만으로 치자. 우리 강의실이라고 치자. 그러니까 여기 두 명이 자는 거야. 근데 우리는 참고로 어때? 방 하나에서 네 명이 자는 거야. 아니지 6명이 자는 겁니다. 그런데도 좁다는 말을 못하겠는 거야. 그러니까 장발한 딸들의 말이 할머니 코 고는 소리에도 소리에 도시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귀엽고 그 방을 할머니 방을 내가 이제 쓸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할머니가 나와서 자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리고 아내는 그러면 또 우리가 할머니를 여기서 주무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겠다. 어떻게든 만들어 보겠다. 꾹에서 자서 자라는 것도 해보겠다 하면서 넉넉히 내어 올릴 테니 그렇게 하자고 해도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부인이 한다는 말이 자기네 딸 친구가 있어서 방 하나만 구해주면 금손목 시계를 프레젠트 하겠다는 것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마치 무림정한 사태 맞네요? 그쵸? 이 변호사 때 또 우리의 사정은 알고 없고 우리가 방 하나만 소개해주면 만들어주면 금손목 시계가 생기는데 롤렉스가 생기는데 해야겠어 안 해야겠어? 해야겠다 이거죠. 5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일 거야. 아니 5만원이 문제가 아닐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금손목 시계가 문제가 커요. 그래서 돈이 돌아오지 않기만을 바랬는데 결국에 그 돈은 돌아와 버렸고 됐죠? 이런 식으로 해서 쫓겨나기 일보 직전인 상황이 됐는데 자 이제 보조자료 읽어봅시다. 자 보조자료에 좀 몇 페이지를 펼치냐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아니다 잠깐만 너무 일찍 왔나? 얘들아 이거는 본문에 쓰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냥 본문을 이용하겠습니다. 미안해요. 잠깐만 취소. 자 본문에 뒤에 이어지는 마지막 문단을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 좀 볼게요. 아무튼 그 사이에 이제 딸들이 와서 집 방 좀 비우라는 소리를 듣고 이제 저순심에 스크래치 크게 난 상태에서 그러지 않아도 아침이면 나가는 나는 이날은 어서 이곳을 나가고만 싶었다. 이날은 학교 가는 날이기도 했고요. 풍경이라고 하는 건 벨소리 울리는 그 풍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랜드 스케이프가 아니고요. 현관문을 열고 나니 응접실 앞에 거기 꽃이 진 동백나무 이편에 변호사 영감이 허리를 구부리고 서서 회양목인지를 매맞아주고 있어. 나무 정원나무 손질 중이야 맞지? 정원나무 손질이야? 자 지금 이거 유장면 나올 거예요. 이거 쓰고 가려고 잠깐 멈추거든요. 그 안에 영감이 있습니다. 근데 영감이 나무를 아주 정성스럽게 매만지고 있어. 오케이? 뭐 옆에 잔가지도 치워주고 뭐 그다음에 잎사귀도 점검해주고 닦아주고 그러고 있나봐. 첫눈에도 여간 그것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태가 아니었어. 그리고 그걸 보고 뭐라고 생각해? 좋은 취미다 라고 생각해요. 자 일단은요 지금 저 사람은 우리한테 어떻게 해? 꺼져 라고 하시잖아. 근데 저 아저씨는 자기 앞에 있는 나무는 온갖 소중함을 다 더해서 말해주고 있어. 태도가 다르지. 오케이? 근데 그걸 보고 나는 뭐라고 하고 있어? 좋은 취미구나.
오케이?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문장을 이어버리잖아. 미추천아, 인생이란 이렇듯 한 포기의 조목까지도 아끼고 사랑하면서 유유자적할 수 있는 생활을 해야 할 종류의 것인지도 모른다. 인생이란 한 포기 조목까지도 아낀다?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며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을 나무 관리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준 거 아니냐? 라고 뭐하고 있어? 공감하고 있어. 됐어? 근데 그 말은 실은 우리가 쫓겨나는 상황을 뭐하는 거야? 강조해주는 효과가 이어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요. 되게 중요한 장면이야. 선생님 봤을 때는 이 장면 정도는 충분히 언급하고 넘어갈 법도 해. 잘 챙겨놓자. 이거를 좀 있어 보이는 말로 역설적 공감이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문학적으로 용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조심하시고. 이렇게 설명을 한 것뿐이야. 자, 그래서 그 역설적 공감을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는 질문이 있어서 여기다가 좀 마킹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자, 보조자료 61페이지를 가보도록 합시다. 요 얘기를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 좀 할게요. 보조자료 61페이지를 여시면 가자. 긍정적 현실인식과 역설적 공감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이거 제목 보자마자 감 맞지? 밑에 있는 본문은 넘어갈게. 방금 우리가 읽은 장면이야. 넘어가. 현실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역설적 공감 가보자. 대구의 변호사 댁에서 마찬가지로 부산의 변호사 댁에서 방학하는 어서 사는 처지 역시 열악한지는 마찬가지. 주인공인 나는 부산의 변호사 댁 사람들이 방학하는 두고 인간이니 아니니 막말을 퍼붓긴 하지만 그 내면에는 한 포기 초목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로 인식합니다. 맞죠? 초목을 아낀 사람들. 몰인정인한 사람인들이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한 포기의 초목도 아끼는 사람들로 서술하는 전략을 통해 역설적으로 변호사댁 사람들의 몰인정이 더 부각되고 나의 열악한 처지에 대해서는 독자가 더 그래 지금 써주네 공감하게 되고 연민하게 돼. 이해됐어? 자, 중요 장면 중에 하나야. 서술상 특징으로서 충분히 언급할 만한 장면이 가치가 있는 장면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작품이 출제됐다 라고 하면 이거 낼 법하다.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얘기했지만 공간에서의 의미 그죠? 위치에서의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얘기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아까 봤던 대로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런 식으로 대응상이 더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지. 근속의 관계를 추론하는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본문 여기까지 파악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고 나서 결말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까지 좀 마저 읽을게요. 자, 결말 부분은 어떻게 끝나냐면 자, 보조자료 59페이지 중략 이후 부분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읽고 마무리할게요. 빨리 가자. 자, 그러다가 언뜻 나는 고개 사라는 말을 떠올렸다. 오라, 지금 나는 진화를 어깨에 올려놓고 고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진화라고 하는 게 참고로 황순원의 자식의 이름 중에 아이 중에 한 명이 진모예요. 그래서 진화인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 진화도 내 어깨 위에서 고개를 하고 있는 거고 선아, 선모시겠죠? 나비 고개를 했습니다. 남아, 남모군 저정고 고개를 하고 있고요. 이 남아가 이제 몇 센트의 군표를 위해 그 꼬마와 같은 지랄을 해야 되는 것도 일종의 슬픈 고개다. 지랄이라고 표현했어요. 자기 아들한테 이건 그게 아니지? 자기 자신을 한탄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이게 즐겁고 행복한 상황이 아니야. 얘들아, 서커스라는 게 너무 웃기고 즐거운 건 맞는데 여러분들 뭐 연기자의 눈물이라고 하잖아, 그치? 자신을 희생해서,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희생해서 상당방을 웃기는 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삶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은 황순원 고개단의 어린 피에로요. 나는 이들의 단장인 것이고 지금 우리 무덤은 이 무대는 이 부민동 개천뚝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서 나머지 부분 쭉 읽어보시고 뒷페이지 넘겨서 한 걸음 떨어져서 오던 아내가 가까이 와 한 팔을 내 허리에 돌립니다. 이 단장 부인은 남편 되는 단장의 고기가 위태로워 보였던 모양이야. 자, 부부간의 사랑은 있는 거죠? 남편이 이런저런 고심을 하면서 아마 걷고 있었겠지, 실제로는요. 자신의 삶이 서커스 단장 같은 어떤 위태로운 상태라는 걸, 서커스라는 게 위태로움을 상징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위태로운 상태라고 생각하는 그 표정을 보고 아내가 괜찮다고 힘내라고 손을 얹어주는 거야. 얘들아, 대부분의 부부는 이렇게 살아요. 알겠죠? 대부분의 부부는 행복합니다. 안 그런 부부도 좀 있겠지만.
아 요즘에 TV에 너무 자극적이게 많이 나와서. 그렇지? 이상한 부부의 세계라든지 뭐 장미의 전쟁 이런 거 보면 세상 나쁜 남편, 세상 나쁜 아내가 너무 많은데 아니 대부분 아니래요. 자 아무튼 나는 염려 말라고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었고 그러는데 삐에로 동화의 노래가 마지막 대목 가서 다가가서 뚝 그친다. 이미 우리는 그 변호사 댁에 있는 골목에 다다른 것이다. 됐어?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 아이가 스스로 눈치를 채고 노래를 멈춘다는 것. 피난살이의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챙겨주시고 마지막에 이제 굿바이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끝나죠. 자기 자신을 한 명의 서커스 단장으로 표현하면서 시니컬하게 웃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됐어? 자 여기까지 작품의 내용이었습니다. 본문 중에서는 선생님이 보기의 내용을 다 설명을 해드려버렸기 때문에 굳이 보기를 읽진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자고. 마무리하고 다음에 이 다음 작품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려나 시 한 편 그리고 시 연결해서 두 편까지 해서 오늘 작품 마무리할 거예요. 잠깐만 쉬어보도록 합시다.